새학기 수학 개념서 베스트 3 입시덕 후! 미적분 풀다가도 주제 추천 알지? 올해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택시 요금도 올랐고 설날 이후엔 내 몸무게도 변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변했죠. 특히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고 철수와 영희가 호수에서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학과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되신 분들에겐 바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수학이 더 버겁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은 학생별 실력에 맞는 개념서 그 중에서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수원 개념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후! 수능까지는 안 바라요. 내신만이라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 잘 보세요. 시작이 반이다. 개념센. 고등학교 개념 공부가 처음이거나 아직 심한 문제를 풀기는 버거운 분들에겐 개념센을 추천드립니다. 강렬한 느낌의 오리지널 센 표지와는 달리 개념센은 동글동글하니 묘하게 귀여운데요. 속지를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교과서가 생각납니다. 샤프로 필기하기엔 약간 불편하겠네요. 그렇다고 볼펜으로 필기하면 뒷장에 비치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죠. 필기를 하고 싶을 땐 포스트잇을 씁시다. 가격은 16,000원으로 무난합니다. 개념센은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개념을 설명해주는 대신 해당 대단원의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책장을 넘기면 바로 소단원별 개념이 정리돼 있는데 아래에는 개념 하나하나의 증명 과정이 자세히 설명돼 있네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있어 공부한 내용을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개념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큰 그림인 것 같네요. 아,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이 페이지는 뭐죠? 개념센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한 개념을 특강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는 겁니다. 주로 내신에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문제들이 이 특강 페이지에 있는 유형에서 나오니 꼭 보시길 바라요. 중단원 하나가 끝나고 나면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뉜 연습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1, 2스텝 문제수가 3스텝 문제수보다 더 많고 수능형 문제는 전체 문제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덕분에 전체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은 편이죠. 아직 고난도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완벽히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겠네요. 특이한 점은 다른 개념서와는 달리 서술형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데요. 확실히 개념센은 수능이 아니라 내신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념센의 답지는 문제풀이 전략을 먼저 설명해주고 까먹기 쉬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이고 친절해라. 입시덕후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개념센 활용법은 책 내에 나와있는 문제 유형과 개념을 모두 숙지하고 연습문제 2스텝까지 반복 학습을 해 틀리는 문제가 없게 한 뒤 3스텝의 풀이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을 익혔으면 짝꿍인 센 문제집과 같이 풀어도 되겠죠. 교과서도 병행하면 내신 대비가 한결 쉬워지겠는데요. 후! 저는 개념서 한 번은 봤는데요. 아, 그렇다고 딱히 개념을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는 분들에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개념원리. 어우 상큼해. 개념원리의 시원한 파란색 표지는 수학에 찌든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합니다. 개념원리의 속지는 연필도 볼펜도 잘 써지고 볼펜으로 필기를 해도 개념 센보다는 뒷장에 비치는 게 덜합니다. 가격은 18,000원으로 야식으로 치킨 한번 사 먹을 값이네요. 개념원리는 소단원이 시작되면 해당 단원의 개념을 먼저 쫙 훑어줍니다. 자, 개념은 다시 한번 봤지? 이제 문제를 풀어라. 개념 정리가 끝나고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 중간중간 문제풀이의 열쇠를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소단원 하나가 끝나면 연습문제만, 그리고 중단원 하나가 끝나면 연습문제와 실력 업 문제가 함께 나오는데요. 고난도라고 명시된 문제는 따로 없지만 개념 문제가 전체 문제의 51%로 개념서치고는 개념 문제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749문제로 매우 많아서 다른 수학 문제집을 풀기 전 충분한 문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할 책일 듯합니다. 상냥했던 개념센의 답지와는 달리 개념원리의 답지는 쿨레가 진동합니다. 그 어떤 부연 설명과 개념 설명도 없이 문제풀이만 적혀있기 때문이죠. 매우 기본에 충실한 답지입니다. 연습문제풀이와 실력업 문제풀이가 따로 구분돼 있어 자신의 실력에 따라 연습문제만 다 풀고 실력업 문제를 풀 수 있죠. 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개념서 답지를 따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답지를 깜빡하고 문제지만 가지고 가면 당황스럽겠죠? 그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살짝 궁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 퀀다를 검색해봅시다. 아, 거기 광고 나왔다고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4점대 앱이야 이거. 퀀다는 21세기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인데요. 모르는 문제뿐 아니라 수식도 사진으로 찍으면 5초 안에 풀이가 나옵니다. 한번 아무 문제나 찍어볼까요? 이렇게 문제를 찍으면 짠! 풀이가 나왔습니다. 4점짜리 수학 문제도 마구마구, 방정식도 마구마구 풀어내네요. 아! 하지만 간혹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이럴 때는 1:1 멘토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선생님께 직접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1:1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무겁게 모든 책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 후! 저는 개념서 많이 받고 기출문제 뺑뺑이 돌릴 거예요. 넙! 개념은 봐도 봐도 모자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수학의 바이블. 비상시에 호신용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와 하드커버로 존재감을 뽐내는 수학의 바이블은 속지 질감은 개념센과 같습니다. 대신 약간 누리끼리한 감이 있습니다. 수학의 바이블은 문제집과 풀이집을 따로 사야 하기 때문에 총 23,000원이라는 조금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수학의 바이블은 소단원이 시작되면 먼저 개념을 설명해줍니다. 이전에 개념서에선 보지 못한 공손한 말투와 장황한 줄글로 개념센에선 다섯 줄이면 끝나는 개념을 무려 한 바닥에 걸쳐서 설명하기도 하죠. 아, 너무 친절하다. 소단원
단원이 끝나면 풀이가 바로 아래 나오는 개념 콕콕을 풀 수 있고 중단원 하나가 끝나면 3개에서 10개 정도의 예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다 풀면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를 통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맛볼 수 있죠. 하지만 실력 다지기를 풀다가 자신이 다져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의 바이블은 개념서임에도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기본 다지기 문제수보다 실력 다지기 문제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죠. 수학의 바이블은 답지조차도 엄청나게 친절한데요. 문제 접근 방법은 물론 보충설명, 다른 풀이까지 제시해줘서 비싼 만큼 그 값을 해내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외워서 풀었던 사람들, 그리고 빠진 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찐찐찐막 개념서로 추천드립니다. 수학은 이해와 적용의 학문이니까요. 후! 이렇게 오늘은 수학 개념서를 추천해드렸는데요. 개념이 이해 안 간다고 수포자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보자고요.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